네, 자 이렇게 인포그래픽에 필요한 모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공유해드린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 경로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숫자를 하나,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는 곳에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숫자가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삭제하고 다시 이번에는 콤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콤마를 더블 클릭하면 저기 천 단위 이 부분에 콤마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를 사용할 때 내가 콤마를 쓸 거면 이 카운트 콤마를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운트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해드린 파일에서 바 그래프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다가 카운트를 적용하시고, 자, 이때 저 숫자에 링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 이펙트 이름 앞에 락 버튼을 켜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저 숫자에 맞춰서 저 바의 크기가 세로 방향으로만 커지도록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이 X와 Y가 다 같이 변화가 생기게 되죠. 자, 여기 익스프레션은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익스프레션 언어 중에서 그 아래에 템프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템프가 X, 우측에 있는 템프라는 이름이 Y가 됩니다. 이때 X값은 원래 값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100으로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숫자와 바의 크기가 이제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선 그래프를 해보죠. 자, 저 숫자에 맞춰서 이제 선이 그려지는 건 쉐입에 트림 패스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패스를 추가하고요. 트림의 엔드 값이 0이었다가 100이 되면 저 숫자와 똑같은 변화가 생기겠죠. 또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이펙트 락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트림 패스 엔드 값이 0이었다가 100이 되는 값이 저 숫자의 변화와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파이 그래프. 자, 파이 그래프는 저 원이 이제 나타나거나 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디얼 와이프라는 이펙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값을 조절해 보면 얘는 파이 그래프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그리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은 저기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사라지게 할 건지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이 그래프를 이용을 할 텐데, 파이 그래프의 레디얼 와이프는 사라지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0에서 100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그래서 우선은 레이어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에 파이에다가 사라지도록 레디얼 와이프를 적용하고요. 그럼 사라지는 곳에서만 그 아래 있는 레이어가 보이는,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래 있는 레이어가 보일 수 있도록 알파 인버트 매트라는 걸 적용해 주면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는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확대를 해보면 이 매트 작업에 의해서 얘가 사라지게 할때저 선이 약간 보이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소스의 사이즈만 조금 더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 그리고 선, 그리고 파이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